이전에 저희 학생들도 좀 굉장히 자주 좀 틀렸던 단어예요. 그러니까 문장 순서를 바꿔주면 되는 건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. 따지아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심이안입니다. 여러분 최근에 제가 커피빈을 좀 많이 가는 편인데 커피빈이 다른 커피숍에 비해서 좀 약간 어르신들도 많이 계셔서 좀 따뜻한 느낌 그리고 눈인사도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어제도 가서 주문을 하게 됐었어요. 까망베르 치즈 타르트 하고 그죠? 좀 빨리 했었어요. 까망베르 치즈 타르트 파미 그레네이트 블루베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해서 주세요 라고 했더니 뒤에 계신 이제 어르신분이 여기는 뭐 이렇게 주문하기가 어려워 이러시더라고요. 주문하기가 좀 어렵게 들렸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때 딱 드는 저의 좋은 문장이 하나 생각났어요. 그래서 뭐뭐 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인데요. 이전에 저희 학생들도 좀 굉장히 자주 좀 틀렸던 단어예요. 그러니까 문장 순서를 바꿔주면 되는 건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. 바로 문장은 뭐냐면요. 흔난 동사 이렇게 쓰시면 돼요. 흔난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이 동작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표현이 돼요. 네, 앞에 흔난이 뭐냐면 어렵다인데요. 난 이게 뭐예요? 나는 어렵다예요. 그래서 그 키우기 어려운 식물 있잖아요. 난 네, 그래서 어렵다거든요. 그래서 흔난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돼요. 흔난 어떻게 자주 틀리게 썼냐면 흔난을 수로로 쓰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공부 흔난 그러면 공부가 어렵다예요.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어려운 거죠. 아 공부는 어려워. 요리 흔난 하면 아 요리는 어렵지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런데 그 순서만 바꿔줘도 이거 하기에 어려워 이거는 되게 하기가 어려워 라는 의미가 돼요. 좀 이해 가셨나요?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워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. 바로 예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. 흔난 하고 주문하다는 디엔을 쓰시면 돼요. 디엔, 디엔. 그래서 디엔 다음은 동작이니까 뭐든 좋아요. 카페, 차이, 그죠? 이런 것들 다 좋고요. 디엔, 찬 이런 것도 되고요. 그래서 흔난 디엔 카페 하시면 아 커피 주문하기 어렵네. 흔난 디엔 카페, 그죠? 커피 종류 너무 많아. 그래서 흔난 디엔 카페, 흔난 디엔 카페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이해 가셨죠? 자 그러면 우리 퀴즈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? 자 꺼진다. 네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뭔가 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할 건데 흔난 하고 뒤에 거를 써서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뭐뭐 하기가 어려워를 써주시면 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최근에 뭐 하기가 좀 어렵냐면요 저는 흔난 减肥 흔난 减肥 예, 그렇죠. 减肥는 다이어트고요. 그래서 살 빼기 너무 어려워. 흔난 减肥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요즘 하시는 일 중에 뭐 하기가 어려운지 네 어려운 일을 하나씩 우리 댓글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오늘도 저는 뭐뭐 하기 어려워 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. 네,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꼭 해주시고요. 저는 그럼 다음번에 오겠습니다. 따자, 샤츠젠, 재젠!